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관련 애니메이션이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타카라토미 오리지널이 아닌 헤즈브로 버전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듯해요. 자, 한 소년이 어떤 낡은 유적지에서 배틀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옛날 검투사들이 써던 고대의 콜로세움 같은 그런 느낌? 이 유적들이 뭔가 이제 배틀을 앞에 두고 숨겨진 장치들이 뭐 발동되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판타지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지금 벨의 뒤통수가 보이죠? 처음에 나왔던 그 소년을 맞아서 상대하기 위해 벨이 찾아온 듯 합니다. 소년도 배틀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후드끈을 잡아당겼더니 스파크가 생기면서 전투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거 뭐 체인소맨이 정체 모를 소년이 전투 모드로 변신을 한 모습이고요. 벨과 배틀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모습인데 이 유적에 있는 고대의 벽화에는 번개, 바람, 그리고 물, 불의 형상으로 하는 벽화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원소 중에 이 소년이 다루는 힘은 번개인 것 같아요. 헬멧 안쪽을 보면은 소년이 아니라 여자아이 같기도 한데 베이블레이드니까 소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벨이 이 소년의 초청을 받고 여기 찾아온 모양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등장씬에 이렇게 요란하게 등장한 적은 없는데 코믹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했죠. 아마 참고삼을 자료가 없어서 코믹스 버전을 참고한 게 아닐까 싶고요. 자, 정체불명의 번개 소년의 베이고요. 역시나 헤즈브로 베이. 얘 보니까 이리아를 애초부터 이제 헤즈브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 참고 자료로 썼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자, 둘이서 역시나 배틀을 진행하는데 이 배틀을 근처에서 파란색 헬멧을 쓴 남자가 지켜보고 있는데 번개 쓰는 애의 동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의 원소를 가진 베이를 다루는 블레이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베이의 모습은 지금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이 부분밖에 없는데 위쪽에 찍어누른 게 번개 소년의 베이고 밑에 있는 게 벨의 베이인데 벨의 베이는 약간 데인저러스 느낌이 나네요. 데인저러스 헤즈브로판 느낌인가? 역시나 소년의 런처는 헤즈브로판 와인더 런처. 이거 실물로 보면 되게 저잡해요.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이제 뽕을 채워놓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벨의 경우에는 풀커스텀 런처 같죠? 풀커스텀 런처 같은데 아무래도 다이너마이트 배틀씬의 뱅크씬을 어느 정도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자, 벨의 동료로는 역시나 란조가 뭔가 경기를 중계하는 느낌. 그리고 바루토, 강산도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헤즈브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신베이를 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배틀 후에 벨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패배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내 뭔가 마음을 다잡은 듯이 다신 지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는 모습인데 자, 헤즈브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시즌7이라고 칭하기도 좀 애매한 감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